네, 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화제의 베스트셀러.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너무 베스트셀러라. 네, 어쩌다 정신과 의사 저 그리고 저희와 이걸 보시는 분들 간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 가장 큰 공통점은 남들을 돕는 직업이라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아무래도 저희가 진료실에서 다양한 직업들을 보지만 저희처럼 타인을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좀 공통된 심리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좀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들, 타인의 아픔에 조금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 좀 기질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기질이 있죠. 보상 의존성 성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오는 보상, 그러니까 뭐 칭찬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들한테 쉽게 공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게 중요한 만큼 베풀기도 하죠. 저번에 김종호 선생님이랑 저하고는 기질 성격 검사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사회적 민감성이 둘 다 높게 나왔죠. 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둘 다 괜히 이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동훈 선생님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경우도 이런 직업을 선택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행위가 쉽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일들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을 돕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물론 뭐 코끼리나 일부 이제 동물들이 고등동물들은 돕죠. 돕기도 하지만 그게 좀 크신 분들이 있다. 네, 그리고 또 가끔씩 만났던 마음은 이제 레스큐 판타지라고 하죠. 네. 구원 환상, 남을 내가 이렇게 구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애성 성격을 좀 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고요. 나는 이렇게 조금 뛰어난 사람이고 당신을 구원해줄 능력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쪽 업계에 발을 들이신 분들도 종종 만나 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는 비밀입니다. 네,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지치기도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분명히 이 일에 있어서 더 지치고 더 실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역시나 이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동시에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제 가슴 아픈 일들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또 경험을 해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 뵀던 사회복지사 한 분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폐지 줍는 노인분 한 분만 봐도 그날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데요. 생각하면 또 이제 어느새 눈물이 나고.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사실은 그분은 자신에게 굉장히 맞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시에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모든 분들을 다 완벽하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자신의 월급을 다 타재를 털어서 그럼요.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감 능력도 분명히 뭐 적당해야지 편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면 본인을 좀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는 사회적 민감성 이런 기질이 있으신 분은 결국 내가 하는 만큼 뭔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 물질적으로 어떤 뭐 돈, 뭐 명예 뭐 이런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만큼 나를 챙겨주는 그런 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이 크면 결국에 지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저희 책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정신과 의사 처음 됐을 때 그리고 개인 병원을 처음 운영할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은근히 또 기대가 더 컸던 거죠. 더 잘 도울 줄 알고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 내 능력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가? 무력감을 느끼곤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은 안 되는 상황에도
그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저희도 그렇고 보고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말 그대로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을 텐데 맞아요. 그렇다면 좀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희가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하죠. 저희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결국에 이제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생각이라는 게 대개는 눈앞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나간 과거거나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인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자책을 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면은 지금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생각이나 상황이 있을 때 그것들을 쭉 줄글로 한번 써보고 이 중에서 내가 정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바꿀 수 없는 건 어떤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고민했던 문제가 명쾌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적당한 자기 합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합리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 손을 떠난 것도 다 자신의 문제라고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례 관리하던 분이 혹은 저희가 진료하던 분이 병원에 오랫동안 안 오다가 혹은 사례 관리를 자의로 끊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더라.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 손을 떠난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그분의 문제를 100% 저희가 다 책임지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치료 의지가 있는 분의 문제만 그리고 서로 잘 맞아 떨어질 때만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자기 합리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순간에도 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라면서 지나친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다 사람인 이상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고 모든 케이스를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맞아요. 그거는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요인 탓이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어느 정도씩은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힘들 때 내 무너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내가 좀 주로 어떤 포인트들에서 그렇게 힘들어지나 어떤 좀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알게 되면 조금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뭐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 하면서 조금 자기 합리화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북토크 책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얘기 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사실 많은 사전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정신과 전문의 일을 하실 때 힘들거나 그 일이 하기 싫어지실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네, 출근하기 정말 싫을 때 있죠. 네, 그리고 네. 진짜 현타 올 때가 있죠. 네, 저는 도와주고 싶은데 오히려 뭐 공격을 받거나 네. 아니면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정말 하기 싫어지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또 결국 극복하게 도와주는 게 다른 환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슬픔에 빠져 있을 여유를 주지 않고 다음 환자분이 또 들어오셔서 다음 얘기를 또 하고 맞아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또 약간 잊혀지는 것 같고 또 그 다음 환자분이 오시고 또 그 다음 환자분이 오시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저의 생각과 감정이 과거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수가 없죠. 계속 끌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도와주는 건 역시 환자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바쁘면 잡생각이 안 나요. 사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강한 힘을 가진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사실 촬영하려고 만나면은 한 2시간은 떠들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9시에 만났는데 촬영 시작 시간이 11시가 넘었어요. 특별한 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서가지고 약간 노가리, 욕 뭐 이런 것들로 네. 시간 때우다가 네, 항상 후회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소중한 시간이죠. 그리고 네. 이렇게 삶에서 좀 버퍼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친한 친구들의 일과 고민에 어디까지 공감해야 하는지 감정이입의 적정선을 모르겠어요.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게 공감이라는 것의 개념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이 질문만 놓고 보면은 공감과 감정이입을 좀 동일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이라는 게 그 친구의 입장에서서 그 친구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껴주는 거 이게 공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감이죠. 공감은 비록 내가 하는 생각이나 감정과 차이는 있지만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인정해주는 과정에 좀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선을 긋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네 마음은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다.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좀 지치지가 않고, 내 마음이 지치지 않아야지 친구를 옆에서 더 오랫동안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공감이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다. 인정해주는 거. 그게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스트레스 푸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더라도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뭐 아까 멘탈 관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덜 받고 잘 풀 것이냐, 뭐 그거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분리한다든지 자기 합리화 한다든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혹은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지금 상황에 똑같이 어떤 영향을 줘서 내가 더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일 것 같고요. 사실 스트레스를 그냥 없앤다라는 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죠. 그냥 그와 반대되는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을 주는 거라면 뭐든 좋다. 좀 몸이 이완될 수 있는 느긋하고 편안한 것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큰 조건이 스스로의 몸을 해치는 방법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해당 없겠지만, 뭐 자해를 한다든지 술이나 뭐 약물이나 이런 것들에 좀 의존하게 된다든지 이런 방법들까지 권유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은 즐거움을 주는 어떤 행동이라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나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고 싫은지. 선생님들은 나 자신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던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오동훈 선생님. 글쎄요,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 자신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었던 계기라고 하면은 정신과 수련이죠. 네. 네, 수련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또 환자분들 모습에 나를 좀 비춰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진지하게 하고 있는 생각이 좀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모 선생님 병원에 지금 진료 예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오, 그래요? 이것도 네. 처음 들었네요. 네. 어, 그러네. 저는요, 이것도 반복적인 질문이 제일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좋아하는 거든 싫어하는 거든 하나를 좀 떠올려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농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농구를 왜 좋아하는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골을 넣는 게 좋은 건지, 잘했을 때 그걸 칭찬해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패스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넣는 게 좋은 건지, 농구 보는 게 좋은 건지, 그냥 농구가 끝나고 사람들이랑 술자리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건 왜? 이건 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분은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 잘 모르겠는데 더 잘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본인한테 되게 중요한 그런 분이신 게 그냥 나라는 그게 전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나는 왜 잘 알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이런 특별한 경험이란 게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더 본인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게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좀 나도 나를 아는구나 라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부족한 저희 셋이서 뭔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떠들었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